정청래 의원, 언론들이란 이재명이 120시간 발언하고 추미애가 밀란 발언하고 이낙연이 부정식품 발언하고 정세균이 저출산이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김두관이 이한열 열사를 못 알아봤으면 언론들은 뭐라고 했을까? 비인간적 노동관, 지역감정 이용,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냐, 젠더 갈등 삐뚤어진 인식, 천박한 역사 인식, 후보 자질 땅바닥에, 후보 당장 사퇴해야 등등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일일 일구설수를 딛고 윤석열이 쩍벌에 희희낙낙 SNS까지 방역수칙 위반하며 국회를 활보해도 비판은커녕 윤비어천가를 읊으며 미화시키는 언론. 언론이 조국 뒤집어까듯 윤석열을 검증했으면 그는 가루가 되어 디스어피어런스 했을 거다. 사라졌을 거다. 조국 전 장관 예언처럼 그가 곧 쩍벌 치료를 위해 지하철을 탈 듯하다. 언론들 뭐라 하는지 지켜보자. 뻔할 뻔짜지만 정청래. 조국, 윤석열, 조만간 지하철 탈 것이다. 이때 힘을 주어 다리 모을 것이다. 그러면 계란판들은 윤석열, 더 이상 쩍벌남 아니다. 비판 수용한 윤석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조국, 윤석열, 조만간 지하철 탈 것이다. 이때 힘을 주어 다리 모을 것이다. 그러면 계란판들은 윤석열 더 이상 쩍벌남 아니다. 비판 수용한 윤석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다.